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제를 갖고 계속 보는가. 우리는 이렇게 딱 무엇인가 들으면 알고 알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 그러나 알아도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정체성,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왔던 것, 그리고 몰랐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지 구원받은 의인인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십니까? 구원받은 의인이십니까?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 이렇게 나와서. 과거에 죄인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네가 죄를 안 지으면 의인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인으로 만드시고, 예, 의로 옷 입히시고 그래서 의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아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의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종됨, 서번트십과 아들 되어짐에 대한 거죠. 전에는 아들 되어짐, 선십에 대해서는 별로 몰랐고 그냥 주의 종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 시키는 거 다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아들이다. 너의 아들됨, 나의 아들 되어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종은 그냥 사랑 없이도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아버지와 더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냥 교회 와서 구경하겠죠. 참관하겠죠. 같이 참석해서 찬양 이렇게 하네. 이건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내가 교회이고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정체성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어떤 직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부르면 뭐 이제 뭐 어제 권사 임명이 되었으면 막 권사님 부르면 막 쑥스럽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시냐고. 근데
이렇게 그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러면 왠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성경에서 말씀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최대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십니다.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신부이십니다. 네. 말씀에 있는 것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 신부가 갖고 있는 의미, 또 신부가 갖고 있는 신부의 사랑으로서의 특징,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은 지난주에서 또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신부면 신랑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신랑 신부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별한 만남을 두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주님과 더불어 특별한 만남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특별한 만남을 가졌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를 들러 올려갖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몇 번 경험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갖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걸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슥 스쳐 지나가서 한번 떠나볼까? 이러고 떠난 거 아니겠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려면 획기적인 뭔가 있지 않고는 웬만해서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의 경우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수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있을 때 이런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우리를 들려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이렇게 보좌를 보여주시는 경우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즉덤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아멘. 이제 이사야를 높이 들린 보좌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찬양이 있죠.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있는, 그가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올린 것이죠. 에스겔 말씀 볼까요? 1장 1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조다스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인데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로 둘러 비추니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비쳤어요. 그는 그가 그 빛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그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 강력한 빛 앞에 그는 멈춰선 거죠. 그렇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들려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6절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의 순교할 때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전 이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제는 조금 풀려지는 것 같아요. 돌을 맞아 죽는데 기도해요. 여러분 돌이 날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피해야죠. 도망가든지. 이 돌이 무슨 축구공도 아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나타나주시는, 그리고 끌어올려서 우리를 하여금 이 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저희가 제사장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본문을 보면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본문들이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기도를 처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현현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문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너무나도 확신이 드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또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함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하지 아니하고 아예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의 특별한 관계.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저의 아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후한이 들어와서 제가 저의 아내와 저랑 이야기하는 둘만의 말투와 둘만의 그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스툭 나오는데 어느 성도님들 보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저런 얘기, 사모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목사님한테. 근데 우린 상관없는 거죠. 왜요? 둘만의 대화이고 둘만의 친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만남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눈 감으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 그냥 저 멀리에 그냥 하얀 무슨 아니면 막 상상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같은 하얀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가 너와 만나고 나와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랑 친밀함을 나누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이야기 나누시는 것이 전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져라. 이 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막 기도했을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이름을 짓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 이게 호랑이고요. 이 얘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빈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너무 편한. 이게 원래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이 아닌 자녀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었을 때, 그럼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비밀한 만남들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훨씬 더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더 친밀한, 죽음까지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친밀함으로 들어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성경에 뭐랄까 좀 이렇게 독특한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걸 오늘 본문으로 좀 다루었습니다. 타이핑이 잘못났는데 언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것을 그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 성경을 펴놨는데 1절부터 보면, 여러분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의 문제도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4년 전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황홀경 속으로 지극히 높은 하늘로 끌어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몸을 입고 그렇게 된 것인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발설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라는 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끌려서 3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몸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영이 빠져나가서 경험한 건지, 몸까지 가서 경험한 건지 자기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걸 얘기도 듣고 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왜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안전장치를 두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그때 본 것 같고 잘잘잘 얘기하고 전국 순회, 천국 경험 간증 집회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도록 나에게 장애물을 하나 주셨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세 번 떠나기를,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고쳐지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 이 세상은 강해야 된다. 남보다 더 세야 그를 누르고 이길 수 있다. 더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신비는 약한 데서 강함이 온다는 너의 질병의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해요? 내가 오히려 자랑을 할 때 내 강함 천국을 경험하고 거기서 들은 수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말하겠다.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거꾸로죠.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약한 건 숨기고 뭔가 신비한 걸 경험했으면 그걸 막 얘기하고 싶은 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하나님께 나가 깊이 기도할 때 이걸 내려놓고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서로의 가까움과 친밀함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도 자기의 연약함을 오픈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계속 감추고 산다. 이건 웬만한 인간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의 약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네,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알겠죠? 네, 그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이러면 곤란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 아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죠.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위상과도 같구나.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왕이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는 그래서 요즘 아가서가 많이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어때요? 검으나 아름답대요. 검다는 거예요. 물론 흑인이다라고 많이 해석이 되어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공주 이런 개념보다는 그의 고어야 할 손이 아니라 포도밭에서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져 있는 신부. 그리고 그곳에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피부도 검은데 햇볕을 워낙 많이 받아서 더 막 그슬려지는 것, 이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보기를 네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검은 것이 너에게 연약함이고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나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다라고 자꾸 숨기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강함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 더 약함으로 있는 것을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중세시대 이야기했던 수도사의 고난을 막
해서 그 고난 가운데 원래 개념도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왔지 수도사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왜요?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초대 교부들의 그 책들을 간간히 보고 있는데 2세기, 3세기에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그들은 그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많이 아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죠. 2세기, 3세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더 들어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더 깊은 사막으로 가요. 그러면 또 그 광야까지 또 사람들이 막 또 찾아가요. 그분 한번 만나려고. 이런 것이 그래서 그가 더 깊은 사막으로 더 깊은 사막으로 이렇게 갔더라고. 그가 고행을 통해서 이르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알아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그걸 기뻐하는 초대 교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하죠. 오히려 내가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가까움으로 갈수록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시편에 있습니다. 84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로 박해와 고난과 곤고와 궁핍 가운데 그런 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그곳에 많은 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요. 많은 박해가 있고 공고가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샘이 터져요. 요즘 이렇게 계속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열정을 하고 달리 가는 사람들 보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거기서 샘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이 깨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정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곳이라면 지치지 않고 달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럴 텐데 그는 그 열정을 왜요? 거기가 자기의 눈물의 골짜기였고 거기에서 샘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저의 눈물의 골짜기는 어디였을까요? 이놈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제가 근데 놀랍게 거기 또 샘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두려움이 있지만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말 이렇게 말 같지 않는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도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현재 교회 일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아유 이놈의 교회 떠나야지 이런 교회라는 것과 관계를 하지 말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게 오히려 샘이 솟아나는 왜요? 제가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강함이 드러내시는 이 친밀함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아는 거죠. 저는 저희 안에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그 옆에 딱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힘들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할 순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친밀한 가운데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명하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부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제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서 별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싶어요. 제3성전을 짓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지금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상복이라는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게 가능한데 이걸 못하니까 지금도 상중이라고 이 더운 여름에도 검은 옷에 긴 것까지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입고 다녀요. 왜요?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럼 그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더 큰 이 실망감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어떡할까? 1세기의 성도들, 그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메시아적 주들도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구약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의 삼생천에서 듣고 온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성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곳에 완전히 뼛속까지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들의 그 생각을 딱 깨트리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덤덤하게 듣지만 1세기의 성도들은 이건 아주 획기적인 하나님의 계시고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갖고 있었던 그 기능이 이제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핵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몸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한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만남. 정말 목숨을 내어놓으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 그것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못해요.
물론 사탄이 계속 방위 공작을 했죠. 콘스탄틴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그때부터 시작하여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아예 정착화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깨어나야 돼요. 정말 종교교육했다 그래서 종교교육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핵심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약 아닙니다. 신약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제물을 드릴까? 양을 잡지 않는데 무슨 제물을 드려요?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입술의 열매로. 저도 이제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찬송과 학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뭐 한 학기를 배우고 두 학기를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이 준비 찬양, 예배 전에 부르는 게 준비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뭔지 실제가 잘 모르다가 아,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내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제단을 알고 보니까 찬송의 제사가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냥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에게서 이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도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지만 찬송 시간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설교 시간에는 들어올라요. 중요한 것만 듣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예배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없이 말씀만 듣고 가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이기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정반대예요. 180도 다. 오늘날 너무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찬송의 입술의 열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이 꼭 곡조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진다. 우리 예물 그러면 늘 헌금만 생각해. 마음은 없는데도 돈만 내고 가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이란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거기에는 항상 내 마음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많이 봤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그러면 뭘까요? 그 위에 나와 있죠. 입술의 찬송 열매. 이제 우리 제단 통해서 너무 이게 익숙하시죠. 이게 구약의 1세기 성도들은 구약을 너무 기본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신령한 제사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우리는 이게 도대체 모르니까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알잖아요. 제사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제단이 다시 회복돼요. 왜 회복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니 내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흠이 없는 예물이어야 돼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스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온전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순전한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떼어놓는 구별되어진 그것이 있어져야 된다고. 누가요? 신부가요. 당연히 이것을 할지니라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구약인가요? 구약 아니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제가 제단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왜 자꾸 구약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구약? 제가 그 일부러 구약 다 빼고 신약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얘기가 아니고 신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신령한 제사, 그럼 우리는 금방 알죠.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이 말씀으로 다 풀어주니까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스피리추얼 송 그래갖고 막 방언 찬양하고 예언 찬양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몸을, 그러면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시간 잠자는 게 더 좋은데 그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내가 다른 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을 꺾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로 떼어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만나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부부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아니 신랑이 신부를 만나자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좀 만나자 그러면 그냥 만나는 거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면 왜 만나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도 보지만, 그냥 신랑 신부 관계에서는 좀 볼까? 그러면 응, 이렇게 나오지. 굳이 왜 만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지 않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친밀함을 더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신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누구라 그랬죠? 구약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선지자의 모형이요.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고 올림 받았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죽지 않고 휴거되어지는 사람의 모형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구약에서부터 신약 다 이야기하는데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의 모형이 되어진 엘리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뭐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것도 있지만 그 싸움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제단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 거죠. 오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번에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어야 할 모델이 되어 있다고요. 제단은 어떻게 세우나요? 우리 자꾸 또 제단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단은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아, 이제는 이게 너무 좋아요. 보혈 기도로 하시고 시편 기도로 하시고 제사장 기도를 하시고 말씀 기도를 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요. 제사장의 성막 기도를 하시고요. 뭐 아직도 부족하세요? 더 많이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노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떨 때 위로받고 어떨 때 칭찬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무 속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나도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두 번 오후 예배까지 전하고 나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또 말씀 전할 때 막 초집중하니까 진이 확 빠지잖아요. 그럼 딱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어우 오늘 수고했어 정말 말씀 전이라고 너무 수고했지 이러면 그게 막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 적 몇 번 없지만 그런데 그게 뭐야 맞춤법이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틀린 줄 알아요. 뭐 틀리고 싶어 틀리나. 그러나 위로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다 알아요. 천지 창조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그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저도 막 기도가 바뀐 게 웬만한 문제가 나오면 전에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요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는 이 웬만한 문제가 어떻게 답이 나오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면 되지 뭐.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지 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문제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길이 없대요. 하나님 길을 만드시면 되지, 창조하시면 되지. 아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 뭘 못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볼 땐 길이 없고 우리가 볼 땐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들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여 높여드리는 이런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말씀 기도하다가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었잖아요. 하다가 알고 또 뭐 전문인대 목사님 만나서 알고 그 다음에 아대프신문 만나서 알고 그러면서 더 깊은 자리로 온 거죠.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일으키시고 제단을 일으키시려고 하고 왜 그런지. 단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되어진 자로 모든 성도가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막 5분 만에 듣는 거 보면 제가 배가 아프다니까요. 저는 25년, 30년 고민하면서 이거 뭐나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감사하기도 하고 막 희열이 넘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들으시는 걸 보면 약간 좀 배가 아플라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저의 기쁨이죠. 그런 제단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요? 연약함을 자랑해요. 이 비밀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신랑 신부 간에 있는 부부 간에 있는 비밀을 둘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많은 사람한테 떠버리면서 다니는 게 아니죠. 또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신랑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것이 에베소서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가, 신랑과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해요. 행하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을 따라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럴 때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그래요? 저희 아내가 아이 하기 싫은데 맨날 김치찌개 했다 먹어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기분 나쁘다 안 먹죠. 내가 이거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그럼 그냥 나가서 사 먹어도 웬만하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김치찌개 그냥 웬만하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요 그냥 마지못해서 마음도 없이 그냥 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이게 너무 잘 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막 퍼주는 거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희생 제물이 내가 되는 건 별로 아깝지 않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이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이 사랑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문제가 풀어져요. 사랑할 때 일이 해결이 돼요.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로 되어진 게 너무 많아요. 또 두 번째로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거룩한 가운데서 행하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너무 친하다 그래서 막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네. 서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부부 상담이나 지금 이제 상담학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부의 문제를 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막이 쳐 있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서는 그 부부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다 거룩한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거룩함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죠.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저희 모임의 사모님이 의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끼리 모이는 모임에 가면 그분은 늘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대요. 야, 세상의 남편들은 얘기 들어보면 뭐 바람도 피우고 뭣도 그런데 우리 남편은 다 목사니까 그래도 바람은 안 피우잖아. 실수해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니 최대한 우리 남편을 섬기자 이런 것이 그 사모 모임에 그 피오래요.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한 지침을 갖고 있어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냥 야자 하면서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이거나 사단의 생각. 오히려 적절한 예의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요. 또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면서 다 빛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억울하시죠? 니들은 더 어두우면서 우리는 빛인데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뭐라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억울하면 포기하시든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가 빛으로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도 얘기 안 하고 어떠면서 사탄도 별로 얘기 안 해요. 걔는 나도도 어둠이니까. 근데 계속 빛을 이야기하는 빛. 세상이 왜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이 아니고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보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거룩한 제사장을 찾아서 어두운데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빛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죠.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겠다라고요. 가끔 제가 어떨 때는 못 가면 저희 아내를 보내요. 저희 아내를 대신 보내요. 그렇죠? 저희 아내를 보내는 것은 비중으로 볼 때 제가 가는 것과 같은 비중이죠.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네. 주님도 그런 면에서 우리와 함께 신부되어서 신부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시작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요. 우리는 행하는 것을 아, 내 습관이라 내 기질이라 자꾸 이런 걸로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행하라고요. 그러면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실제로 계속 그곳에 가서 지혜를 구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일하시고 구하라고. 또 제 얘기하니까 제가 웃음이 먼저 나서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뭐 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쫙 그려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일을 시작을 안 해요. 가서 계속 생각해보고.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이번에 친 몽골 텐트예요. 이번 이따 밥 먹고 나가보시면 하나 더 쳤거든요. 저는 저의 사명은 중고를 갖다가 다시 활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오게 하는, 그래서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 것도 좋아하지만 중고를 다시 살려내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저한테는 있어요. 싼 것도 있지만 그냥 놔두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살리는 일은 주님의 성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골 텐트를 다시 칠 생각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업자한테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좋죠. 근데 뭐 절약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치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가서 어떨 때는 새벽 예배할 때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가본다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막혔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풀지? 그럼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아니면 또 찾아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는 딱 행해요. 그러면 딱 쳐져요. 네. 제가 몽골 텐트를 업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게 많아요. 저희 교회 흔적이 이런 게 많아요. 이 앞에 메노라 촛대 촛불도 그렇고요. 네. 이것도 정말 제가 뭐 항상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너무 불이 항상 들어왔으면 좋겠다. 초를 켜니까 너무 좋았어요. 초키니까 4시간, 5시간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촛농이 녹기 시작,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저 물어보니까, 메노라의 연륜은 촛농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가 연륜이래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어디 대형마트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전기로 넣는 초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갖고 하고 또 꽂았죠. 전기를 넣었더니 네다섯 시간이 아니라 3-4일을 가더라고요. 건전지. 야 좋다 그러고 근데 세 번 3-4일이 세 번 지나가니까 건전지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7개인데 2개씩 들어가서 14개인데 한 번 갈 때 14개가 소비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충전하는 걸 해야 되나 해서 또 충전하는 걸 해갖고 그때부터 한 달을 씨름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주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24시간 그러다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개하신 잘 아는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파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만들었어요. 너무 기뻐갖고 제가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렸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나도 좀 만들어달라 그래갖고 지금 10개 만들어서 보급돼 있어요. 메이드 인 회복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계속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계속 구하시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관계나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면서 계속 지혜를 찾아야 돼.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뭐하러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빠르지. 땅끝까지 탁탁탁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면 끝날 텐데 그걸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이건 천지 창조의 목적이셨고 마지막 완성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숙제이고 과업이고 기쁨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요. 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한 템포만 늦춰보세요.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이. 저는 솔로몬이 IQ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아니 그게 아니구나. 지혜의 영이 임한 거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지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럼 그에게 임했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일곱 기능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비추고 말씀하죠. 전 그것을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24시간 켜놓고 싶은 거예요.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은 뭐 캐톨릭 같다 그래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촛불 켜놨냐고. 아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메노라이고 하나님의 일곱 기둥과 일곱 이 촛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저한테 크게 깨달아지고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캐톨릭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 먼저 생각나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빛이 비쳐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돼서 더 알게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하게 돼요. 제가 결혼해서 몇몇 가지 충격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충격은 뭐냐면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최고의 명절에 먹는 게 회였어요. 그래갖고 최고의 명절에 최고의 음식이 갈비가 아니라 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를 이렇게 사다 놓고 하시는데 저희 아내는 회를 못 먹어요. 저는 회를 못 먹는 인간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날거를 싫어하더라고요. 날거를. 그래갖고 회를 먹는데 자기는 익힌 고기는 먹어요. 근데 회는 안 먹어요. 날거라고. 그래서 그 회를 딱 뜯어다가 매운탕 끓이는데 그 회에 날거를 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회로 나올 때와 이 안에 매운탕이 들어가서 끓여졌을 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엄청 떨어지, 모르시나요? 회로 나왔을 때는 이게 수만 원어치인데 이게 그냥 끓여지면 몇천 원어치로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거의 20년을 공을 들였어요. 드디어 저희 아내가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그래서 가장 맛있고 쫄깃하고 배바지 있는 그 부분 한 번만 먹어봐.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즐기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고 싶어서요. 제가 회 먹을 때 늘 외로워요. 혼자만 먹어야 돼. 저희 아내는 빨리 먹어. 그래 매운탕으로 익혀야 먹으니까. 근데 저는 이 귀한 거를 같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김치찌개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십니다. 근데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기 원하는 거죠. 물론 그의 식성이 다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 입에 맞는 것만 이렇게 하겠죠. 점점 성장할수록 서로 타협이 되기도 하다가 나중에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맞춰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어줘. 그래서 내어주는 사랑이 되는. 전에는 무조건 나에게 내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어린 나이의 신앙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려고 그러면 영적 청년의 수준이고요. 이제는 내가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게 더 나아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수준에 넘어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 다음부터는 타협하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주님은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타협하려고. 근데 이제 더 성숙함이 되었을 때는 그냥 그런 타협함 없이 그냥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줘요. 그래도 그게 유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이런 친밀함을 나와 나누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미 그렇게 만드셨고 이 더 성숙한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니 이해해야 돼요. 너무나도 실제적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냥 개념상에 아니라 교회가 신부이고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부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편지이고 사랑의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자꾸 교리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걸 지켜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초청하신 것이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아도 어떨 땐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도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더 친밀함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입으로 계속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계속 내 영에 내 귀에 내 혼에 계속 들려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질 자이고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갈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